안녕하세요. 뽀얀 꼬미남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영상 속에서 보시는 개체는 라비아타 루브라 개체입니다. 혹시 지금 다섯 송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고 잘 펴주어 가지고 아주 감상미가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식재를 씹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심어 놓은 애들은 지난번에 방송에서 심어 보내거든요. 얘는 이렇게 꽃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부터 이제 워크리 하나들이 꽃대가 많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빠른 애들은 벌써 꽃망울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꽃망울이 나온 애들도 있는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가정보다 조금 한달 정도 빠른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가정에서는 꽃대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단수를 하셔서 꽃대를 유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꽃대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은 신화가 이렇게 끝이 조금 둥글죠. 안에 이렇게 꽃이 형성을 해서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때는 보통 이거 있죠? 핑크색 이 영양제를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영양제를 이렇게 희석해서 꽃대를 조금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쟤는 이제 꽃에 이제 생김새나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뭐 변화를 주진 않지만은 꽃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들고 꽃이 조금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해서 꽃이 튼튼하게 나오고 꽃이 잘 유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부터는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크리아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트리안의 종류들 이런 애들은 이제 저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보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에란해 행사를 하면서 제가 카툴리아의 이제 개화 시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잠깐 했었는데, 그 개화 시기에 맞춰서 이 영양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화 시기별 제가 나눠드린 것들을 보시고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꽃대를 언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영양제를 주시는 게 꽃을 볼 확률들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셔가지고 영양제를 한번 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꽃이 여름 나기를 오늘 올해 무척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꽃대들이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 둥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꽃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올해는 꽃이 조금 늦어가지고 전시회 때 꽃이 많이 필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시회 오시면은 많은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
올해 전시회는 일주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을 전시를 해놓고서 올해는 전시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올해부터는 이제 전시를 해놓고 전시 상품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서 오시면은 마음에 드는 꽃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올해부터는 구입을 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은 뭐 그레아나나 노빌료 이런 계통들은 가틀리아들은 대부분 꽃을 직접 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형태나 스타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올해 꽃을 질리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맞추면은 올해 꽃을 키우실 수 있고 오랫동안 옆에서 이제 반려식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꽃을 이런 형태로 보여드리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영상 속의 꽃들보다 이제 색감이 조금 더 다채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회에 오셔서 많은 꽃들 자기 스타일대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판매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1, 2, 3번은 BY02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제일 저희가 만든 것 중에서 워크레아나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핀 개체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티포 개체고 가끔 가다가 얘네들 교배 이력을 보시면은 여기 ST 215라고 되어 있죠. 얘 부모가 셀룰레아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레아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입니다. 1번은 티포인 것 같습니다. 티포고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입니다. 하나, 둘. 아주 건강한 리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벌브 크기는 조금 작지만은 리더가 세 개입니다. 세 개가 될것 같고 리더가 두 개네요. 두 개고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아주 리더가 양쪽으로 잘 나눠져서 나중에 대품으로 기르기에는 방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도 티포입니다. 금액은 10만 원이고 얘는 이렇게 리더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BY02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꽃을 볼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 올해 꽃을 안 피더라도 내년에는 꼭필수 있는 개체입니다. 금액은 1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은 우리 기우 자가실생 한 겁니다. 4번입니다. 얘는 리더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네요. 한쪽 방향으로 리더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리더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금액은 7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6번, 7번은 피니 컬러 색상. 도로시 BY 자가실생한 겁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리더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6번이고, 7번입니다. 7번. 하나, 둘. 리더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우와 비니칼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개화주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중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묘에서 이제 중묘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8번, 9번입니다. 8번, 9번은 핑켄니아나, 핑켄니아나라고 해가지고 렐리아 계통들의 렐리아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렐리아 알비다하고 렐리아 안셉스가 교배가 된 핑켄니아나. 얘 같은 경우에서는 크기가 그렇게 큰 난초고는 아니고 다 크면은 얘네 지금 크기가 1.5배 정도 더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주는 얘도 이제 중묘 단계를 지금은 넘어선 것 같거든요. 얘는 8번, 9번. 얘는 9번은 신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입니다. 10번, 11번, 12번은 BY01입니다. BY01은 도쿄 넘버원 하고 그 아도니스 티포 물방울 간의 크로싱 개체입니다. 10번입니다. 아주 벌브가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리더는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벌브가 이제 조금 많이 컸습니다. 얘도 이제는 유묘가 아니라 중묘의 단계에 가깝게 이제 자란 겁니다. 12번입니다. 금액은 7만원씩입니다. 13번부터는 노빌리오 개체입니다. 노빌리오 셀룰레아 크로싱 개체.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액은 35만원입니다. 가지런하게 잘 자랐습니다. 얘는 이제 브라질에서 저희가 수입을 해서 이 리더를 키워내고 여기까지 지금 자라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액은 35만원이고 얘는 행렬을 잘 지켜서 이제 난초들이 크니까 나중에 화분을 옮기실 때도 아주 예쁘게 자리 잡을 형태입니다. 금액은 35만원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노빌리오 아말리에 개체입니다. 아말리에 개체고 금액은 35만 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아주 튼튼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노빌리오 플라메아 개체입니다. 색상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플라메아가 별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개체입니다. 금액은 35만원이고 아직 얘는 중묘 단계입니다. 중묘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브라질에서 지금 최신묘이거든요. 노빌리오에서 플라메아 개체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선별돼서 플라메아가 아주 멋지게 나오는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아마 저희가 구입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될 거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주 이렇게 플라미아가 엄청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 아니고서는 보통 2,300만 원 정도면은 살수 있는 개체인데, 얘를 길러내서 플라미아가 유도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 단가가 200만 원, 300만 원 할수 있는 개체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노빌리오 비니컬러 색상입니다. 브라질에서 이렇게 예시로 아주 예쁘게 개화를 했습니다. 노빌리오 비니컬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전체적인 형태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씩 이제 키워갈수록 아주 예쁜 형태. 얘도 이제 벌브가 행렬을 지어서 예쁘게 자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거의 개화주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개화할 수 있는 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니컬러 같은 경우에서는 그 T4에서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가끔 T4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니컬러라고 보면은 비니컬러도 아주 고가인 개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니컬러를 좋은 개체들을 들여오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T4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T4가 나오더라도 거의 구매하시는 금액이 거의 본전에 가깝습니다. 형태가 좋은 T4가 나오더라도 금액대는 비슷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비니컬러가 나오는 경우라면은 얘도 값어치가 많이 높아지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17번부터는 워커리 하나입니다. 17번은 ST160번 사톡스 재팬 워커리 하나 개체입니다. 금액은 20만원이고 이렇게 예쁘게 자란 형태의 셀룰레아입니다. 리더는 하나로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셀룰레아 후지코입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행렬을 아주 예쁘게 띄고 있습니다. 18번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13만원입니다. 얘는 조금 더 벌브가 튼튼하게 크게 잘 자랐습니다. 18번, 19번 후지코입니다. 20번은 ST182번입니다. ST182번은 셀룰레아 스밀린 페이스하고 T4 신쿠엔테나리오하고 크로싱한 개체고, 조금 둥근 형태의 T4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워크리 하나가 좀 낮게 살이 차는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좋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번부터는 카틀레아
좀키큰 종들입니다. 도야나 오레아라고 해가지고 얘는 가틀레아 원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교배종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립들을 가지고 있는 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틀레아 원종이고,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는 그 교배종들은 도야나 PP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도야나는 받으시면은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도야나가 브라질에서 수입되어 온지 1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 얘네가 적응을 하지 못한 단계이고, 지금 꽃이 형성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때까지는 보통 개화 시기에 정확하게 지켜서 개화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겨울에 도야나 오레아가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번입니다. 22번은 가틀레아 맨델리,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얘는 벌부수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벌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화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20만원이고, 맨델리 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23번은 트리안의 세룰레아 개체입니다. 핀셀라다를 유도할 수 있는 개체고, 아직 얘는 꽃을 피워보지 않은 개체고, 올해 이렇게 신화가 두개다 자라고 나면 올겨울에 네 군데서 꽃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신화가 자라고 있잖아요. 이 신화가 다 자라고 나서 꽃을 보고 난 후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플라메아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저희 농장에서 선별된 개체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플라메아가 더 많이 발현이 될수록 값어치는 높아지는 개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꽃을 피우고 플라미아가 뜰지 않는 개체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4번, 25번은 피그메아입니다. 제일 소형 가틀레아. 얘는 브라질 산채품 피그메아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25만원입니다. 25번은 피그메아 배양품 개체입니다. 아주 소형 꽃입니다. 이거는 브라질에서 배양을 한 것들을 수입해 온 거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26번입니다. 26번은 발레놉시스 히에로 글리피카 플라바 개체입니다. 아주 잘 자란 호접란입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27번, 28번은 이시오 클라데스입니다. 얘는 지생란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그 마다가스카르 난초인데, 우리나라 출란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진 마다가스카르 난초입니다. 얘는 두 종류인데, 잎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꽃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꽃은
보세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란처럼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화성으로 이렇게 핍니다. 꽃보다는 이 개체는 잎을 보면서 기르는 게 좋습니다. 잎이 아주 매력적인 마다가스카르 난초인데, 보통 요즘에 이런 특이한 잎을 가진 난초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매 상품에 올렸습니다. 얘는 이시오클라데스 데카리아나라고 하는 개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잎 형태가 번무늬를 띠고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얘는 이시오클라데스 스파술리페라라는 개체입니다. 얘는 이제 뱀처럼 이렇게 사비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받으시고 혹시 분갈이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화분을 조금 이런 형태의 저희 토분보다는 유약 발린 화분이나 토분 그 이태리 화분 이런 것들을 독일 토분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9번, 30번, 31번은 장미석고기입니다. 금액은 29번은 45,000원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3개 자랐습니다. 아주 예쁜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장미석고 꽃은 이렇게 해서 장미를 닮아서 장미석고기라고 하는데, 장미 향도, 물론 장미 향처럼 이렇게 향도 조금 비슷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 장미석고 2만원입니다. 신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31번도 신화가 하나 나왔고, 금액은 2만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르실 때, 이렇게 덴드로비움을 이런 형태를 기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화분을 조금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덴드로비움, 하수형 덴드로비움을 이렇게 길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2번입니다. 32번은 프리물리눔 라우스입니다. 보춘석국 라우스죠. 아주 예쁘게 이렇게 개화하는 덴드로비움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렇게 목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작이 되어 있고, 금액은 35,000원입니다. 프리물리눔 라우스도 이렇게 생긴, 이렇게 계란 형태로 생긴 꽃들 중에서 향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33번, 34번은 알보상기네움입니다. 덴드로비움 알보상기네움, 백혈 홍색 석고기라고 합니다. 금액은 15만원씩입니다. 예, 보시면은 올해 엄청 잘 자라가지고 엄청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벌분은 새 신화가 6개 이 정도 됩니다. 얘는 산채품입니다. 34번입니다. 얘도 이렇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얘도 신화가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15만원씩입니다.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번, 36번은 덴드로비움 파리시 사형석고기입니다. 이렇게 목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5만원씩입니다. 신화가 하나, 둘, 세 개,
4개가 자랐습니다. 아, 5개 자랐습니다. 신화가, 작은 신화까지 5개 자랐습니다. 금액은 5만 원입니다. 36번입니다. 36번은 목부가 조금 작기는 한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얘도 신화가 5개 자랐네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덴드리비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물을 많이 주는 시기입니다. 얘는 덴드르비움은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살이 차는 시기고 휴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드르비움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시는 게 보이나요? 지금 얘네들이 비육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라서 뿌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제 얘네들이 12월 돼서 휴면기가 빠지면은 얘들 뿌리를 전부 도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면기에서는 그 물을 최대한 아끼시는 게 좋고 얘네들은 기온이 조금 떨어져야 이제 휴면기가 돼서 덴드로비움들은 대부분 기온이 조금 떨어져야 휴면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안 주시는 게 좋고 가정 내에 온도를 조금 많이 높여준다 하면은 얘네들은 덴드르비움들은 휴면기를 가지지 않아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잎이 떨어져야 되는데 잎이 안 떨어진 형태에서 꽃이 몇개안 달려요. 그래서 겨울에 휴면기를 보내주면은 얘네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들은 얘네들 스스로 이렇게 터득한 방법인데 아무래도 광합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광합성을 하면은 얘네들이 영양분을 계속 이제 소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휴면기를 그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방송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방송부터는 조금 더 이제 뭐 그네 하나들을 조금 더 많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